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자, 매주 다가오는 주말 이색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나요? 오감 만족 즐거움이 가득한 10월의 낮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나주시에 위치한 금남동 야외공연장입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나는 공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동안에는 이제 축제를 했었는데요. 축제 자체보다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서 우리는 그런 판을 열어놓으면은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이것을 흥겨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토요일은 이 목사내야 앞에 금성관 앞에서 일요일 날은 영산포 산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주시에서는 10월 한 달간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주말 상설 공연 판을 마련했는데요. 이 무료 야외 공연에서 그런지 이 시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아요. 다양하고만 굉장히 다양해서 좋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주 제일 잘 뜬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지방치고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기쁘게 잘하니까 좋지요. 너무 좋네요. 자, 이 지난 주말에는 퓨전 콘서트 흥을 주제로 하늘다리 예술단과 시립국악단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보시죠. 으시고! 아, 후련하고 상쾌하죠도 관객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저희 국악을 또 우리 나주를 많이 더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더 좋죠. 아, 이렇게 너무 더운데 가족들끼리 앞에 관객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국악 공연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신명나는 국악 공연 잠깐 즐겨볼까요? 자, 우리 가락이 정말 생겼죠? 지나가던 분들도 이렇게 발길을 멈출 정도입니다. 나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공연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 역시 나주 그 목사골 나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말 상설 공연 판은요, 이외에도 피보이, 매직 마술쇼, 가요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오늘 시작을 해서 10월 말일까지 4주간 토요일, 일요일 열리게 되고요. 또한 그 공연이 끝나고 나더라도 나주에 있는 금성관이라든가 향교, 목사내야, 목문화권 이러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하도록 하고 이러한 그 프로그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더욱더 관객들 호응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남동 야외공연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나주 영산포 선착장을 찾아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황토노페이야. 정답입니다. 영산포 선착장엔 고려시대 때 물건을 실어 나르던 왕건호와 돛을 띄어 이동하던 황포도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는 타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어서 설레어요. 자, 옛 돛배를 타고 특별한 나주 여행을 하기 위해 영산포 선착장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차 타고는 많이 지나다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몰랐고요. 와보니까 이제 타봐야 알겠지만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배가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예전에는 황포도배가 바람을 타고 이동했지만 현재는 이 돛이 장신용이고 동력을 이용해 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냥 각바람 쐬니까 너무 상쾌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또 아이들한테 또 이런 강바람도 쓰여지니까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재밌어요. 귀엽죠? 이런 돛단배 애들이 탈 기회가 없는데 같이 타서 좋고 여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 작은 규모의 황포돛배는 약 50분 동안 영산관 주변을 누비게 되는데요. 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도 즐길 수 있고요. 또 이 나주에서 유명한 나주 천연염색문학관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백길복원 사업으로 예전에 영산강에 황포도배가 다녔다는 것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